정말 눈이 네. 예쁜 것 같아요. 주인은 좀 알아봐요? 주인 알아보는 거는 제가 다른 파충류는 모르겠는데 그 공룡이라는 그 있잖아. 아까, 예. 아까 이구아나. 네, 이구아나. 걔가 숨지기 전에 막 굉장히 눈을 감았다 떴다 막 하더라고요. 근데 그때 제리가 없었어요, 그 상황에서. 그래서 제가 얘야, 공룡아, 제리 오면 제리 보고 가야지. 그러면서 제가 막 입에다 뭐 먹을 거 넣어주고 막 했었거든요. 그랬더니 얘가 막 눈을 떴다 감았다 계속 그래요. 그래서 제리가 딱 들어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얘를 한번 탁 쳐다보고 그 다음에 그냥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제리를 보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딸은 혼자 돌보기 힘드니까 엄마가 돌봐주고 하니까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엄마 케어해줘서 고맙긴 했어요. 이제 동물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어서 저는 취미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사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여서 그래서 그 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. 사업할 때 그 돈을 누가 줬으면 좋겠어요? 그러니까 모아야 되는데 뭐 집도 솔직히 못... 누가 줬으면 좋겠어요? 아빠가 보세요. 아빠가 제일 부자예요. 아빠가 제일 부자예요. 아니 이 봉급 타서 뭐 애완견 집에서 키우는 개나 아니면 그 파충류 영양식 같은 거 사다 주면서 네. 아빠는 하나 개털인데 흔한 예로. 아무것도 안 사서. 그래 맞아. 그게 핵심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. 그러니까 아버지 생일 선물 뭐 받아보셨어요? 네. 생일 선물 옷 같은 거는 가끔 하나씩 이렇게 사주고 그러는데 그게 실제로 보면 뭐 개 간식 사다 주고 강아지 간식 사다 주고 파충류 그 먹이띠 또 영양제도 막 사다 주더라고요. 뭐 벌레 같은 거 사다 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실은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높지.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개만도 못하는데 파충류만도 못하는데 이 말씀에 저는 조금 또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저는 제리 씨가 확고한 목표의식이 있고 그런 노력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그리고 제가 아는 한 파충류 시장도 나름대로 또 괜찮은 시장이고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측면에서 뭐냐면은 아빠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약간 비즈니스 마인드도 필요한 게 아닌가. 그냥 나 너무 좋아. 달라고만 한다. 그렇죠. 이거는 좀 아니, 맞아, 왜냐하면 맞아. 나중에 비즈니스 하더라도 고객들하고도 그런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거가 조금 약한 게 아닌가. 그러니까, 저는 그렇게 좀 보고. 아버지한테 잘하고 막 점수를 많이 따야죠. 그러면은 나갔잖아요. 따님이 네. 따님 방 어떻게 해놨어요 지금? 지금은 저 집사람 그 드레스룸으로 쓰고 있습니다. 어머니! 지금 제니 씨가 쓰던 파충류 방을 옷방으로 만들었네요? 네. 어머니 좋겠네요. 저는 많으시네. 아주 그냥 괜찮았어요. 괜찮아요. 네. 어머니 그럼 어머니 진짜 많다. 제니가 들어오면 이 방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? 아 정리를 해줘야죠. 뺄 거예요? 네. 어머니 노래 감상이 때문에 옷이 많이 필요한데? 아 네 그래도 빼줄 거예요. 진짜로? 에이, 네. 딸이 그리웠으면 비워놨어요. 아니 어머니 솔직히 KBS